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.5%로 소폭 낮췄습니다. 이는 지난 5월 전망치보다 0.1%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입니다.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여 증가율이 기존보다 1.4% 높아진 7%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반면 고금리 기조가 길어지면서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 회복은 늦춰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내수 둔화에 따라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0.2%포인트 낮춘 2.4%로 제시했습니다.